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 여러분. 자, 오늘은 또 우리 심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간첩선 잡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지금 심동보의 실전 이야기입니다. 실전 이야기인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심동보 제독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신동보의 자유외국TV에서 동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지금 거기는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이왕 여기서 보실 분들도 좀 거기 가셔가지고 보시고, 거기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제동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이 지난번에 이게, 필승 리더십, 요책 그때 쭉 보니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예. 아, 저희는 이거 논문도 읽어야 되고요. 뭐 기사 하나 쓰고 방송 하나 하려면 논문도 읽어야 되고 책 봐야 되고 영상 다 봐야 되고 한데 이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간첩선 잡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간첩선을 이 잡았다는 게 사실은 우리 병사들도 그렇고 지휘관도 그렇고 이 합심이 잘 돼가지고 훈련이 상당히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1980년입니다. 80년인가요? 지금부터 38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게 다대포 간첩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그, 예. 남해도에 무장 간첩선이 침투를 했습니다. 예. 1980년 12월 2일. 예. 그 음력으로 26일 간 거의 금음이 다 될. 80년이요? 1980년. 80년 3월? 12월. 아, 12월. 예. 아. 12월 2일 그 겨울인데요. 예. 쭉, 저, 나, 저, 대마도 외곽에서 해가지고 남해도로 이제 무장 간첩선을 침투를 했는데, 예. 간첩선을 발견을 육군에서 예. 3명이 그 공작원에 침투를 했어요. 아, 상륙을 해가지고 예. 남해도 들어왔어요. 예. 그 육군하고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간첩선은 도망을 갑니다. 그 상황이 전파가 돼가지고 간첩선을 추적을 하는데, 예. 새벽 2시 반까지 해군에서는 간첩선을 놓쳤어요. 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육상에서는 육군 39사단, 예. 남해 해안대대하고 예. 교전이 계속 이제 그 소탕 과정에 있었고요. 근데 해군은 간첩선 자선이 예. 예. 도망을 갔는데, 그 추적을 하는데 전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 2시, 저희 배가 어디 있었냐면은, 예. 제가 그 유도탄 고속함에 한 300톤급밖에 안 돼. 요즘 예. 치면 그 당시 그 함장이 중령이었어요. 아. 저는 대위로서 포술장. 예. 그 포술장은 뭐냐면은 함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예. 이거 제 책임인데, 2시 반 되니까 그때 우리 그 해군 준장이 예. 그 단대장으로서 예. 해군 전시회를 지휘를 했습니다. 해상에서, 예. 현장에서. 예. 근데 2시 반까지 한 3시간이 지나도 간첩선 발견이 안 되니까 예. 실패했다, 작전은. 그래서 아. 다 전투 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 예. 해군은 전투 상황에서는 전투 배치를 위치에 가서 하거든요. 평상 강해하고 그 시스템 틀립니다. 자기 전투 위치에 가서 하는데 저는 포술자가 포만 지휘하는 예. 거예요. 전투 배치 해제를 하니까 저는 당직 사관으로서 임무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저 당직 사관은 뭐냐면은 항해 당직 사관은 배를 조항을 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 제가, 모든 군함이 한 50여 척이 동원이 됐는데, 아. 다 해제했습니다. 예. 근데 저만, 우리 배도 해제를 했고, 저만 간첩선을 포기를 할수 없어가지고, 예. 포요원들, 그러니까 예. 포요원들을 하면은, 포대 안에 들어가서 76mm 아. 함포, 사수, 장제수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0mm 또 포가 있는데,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사격 통제 체계가 있어요. 예. 포 안에서, 포대 안에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실내에 있는 이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예. 사격을 하는 아, 시스템입니다. 예. 그 H930 웨폰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예. 그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예. 그 당시 이미 38년 전에 자동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포가. 미국은 예, 이미 그런, 우리 해군이 그랬어요. 근데 예.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사격 통제사하고, 예. 병기사를 예. 현장에 대기시킵니다. 예. 헤드셋을 끼고 그대로 대기해라. 예. 내치시켰다.
전투 배치 해제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아. 근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 간첩선을 발견한 겁니다. 아, 예, 예. 레이더에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게? 아, 레이더에서 도망가는 간첩선이 탐지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워낙 그 고속으로 도망을 가니까. 예. 그 스위프가 이렇게 뱅뱅이,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예, 깜빡깜빡. 예, 아시죠? 예, 예. 세 바퀴를 돌 때 탁탁 튀는 거예요. 아, 탁탁. 나, 그게 레이더 스코프라고 그러죠. 예, 레이더 스코프. 예. 레이더 스코프 상에 그 스칸크라고 우리 해군 용어로 예. 스칸크가 이제 미식별 표적을 아, 스칸크라고 그러거든요. 스칸크. 예. 스칸크. SKK. 스칸크가 탁탁 튀는 거예요. 그 함장한테 보고가 되니까 저한테 헤드샷으로 예. 그 전방에 뭐 보이는 겁니다. 예. 그때 거리가 한 4km 정도 떨어졌어요. 예, 예. 간접선이. 예. 워낙 고속으로 그걸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칠흑 같은 밤이었거든요. 예. 아, 깜깜한 밤에 우리 배도 동화관제라고 해서. 다 불 다 꺼져. 예. 예. 불빛이 일제치 안 가게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깜깜한 밤에 뭐 보이는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안 보인다. 위협사격이 되느냐. 예. 그 함장님이 위협사격인데, 전투비 다 해제했는데 위협사격이 가면 그 승전도 예. 자고 있는 거를 예. 깨워서 예. 전투비치를 시켜가지고 위협사격 하려면 최소한 1분 이상이 지나야 1분이 더 걸리겠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훈련이 되면 1분 내에 해요. 예. 근데 1분이면요. 예. 간접선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예, 그죠. 소위 그런 게 일촉즉발이라는 아~ 말이 이제 저는 그 실감하는데, 예. 그 진짜 일촉즉발의 간접선을 놓칠 수 있는 예. 그것이 우리 마침 제가 대기를 시키는 거죠. 예, 예. 전투 배치. 예. 그러니까 함장 지시를 받자마자, 예스와 동시에 위협 사격이 날아간 겁니다. 예. 전방을 그냥. 예. 예강탄이죠. 예. HEIT탄이라고 30mm를 10발을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예. 아, 간첩선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탐지 레이더가 있고, 예, 예. 사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적 레이더가 있습니다. 예, 예. 별도로. 더 생겨라 추적해요. 예. 그 추적 레이더를 잡고 있었어요, 간첩선. 예. 그래서 락한이라고, 락한. 예, 예. 그 트럼프가 작년에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또 해리 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락 앤드 로디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핵 미사일 도발을 다시 하면은 락 앤드 로디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장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 언론도 거의 의미를 모르는데 락드라는 이야기는 예. 추적하고 있다. 아, 추적하고 있다. 너가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다 지금. 그게 아. 해군 용어예요. 아, 락군. 락온. 예. 추적 레이더가 예. 표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있는 상태를 정밀하게 그걸 락, 그걸 락온 된 상태. 예, 예. 그게 디지털로 침노 송기에 다 나타나요. 아, 정밀하게. 그게 사격 통제장이 예. 보고 들어온 거예요. 예. 역침도로 도망간다, 이거야. 그게 위협 사격이 날아가자마자 예. 간첩선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예. 아무리 자 일본 대마도가 불과 한 5마일도 안 남았어요. 예. 우리 배만 지나버리면 일반 대마도 그 일본 영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어요. 국적 없죠. 예. 예. 그 일촉즉발 순간에 예. 우리 배에 걸린 거예요. 아. 그런데 난데없이 포탄이 날아오니까 예. 혼비백산에 가서 다시 거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추적 내 잡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 하여튼 그, 다 설명하면 좀 이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예. 객파 사격을 나중에 했어요. 예. 70mm 함포를 쏘았어요. 했는데, 7발이 빵, 빵, 빵. 이건 1분에 85발이 날아가거든요. 예. 최대 발사율로. 예. 빵, 빵, 빵.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 7발이면 얼마, 1초도 안 걸리, 그죠.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예. 하염이 그냥 한 200m를 취소됐다. 아, 한 방에, 맞아. 예. 그런데 그 하염이 보자마자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죠. 예. 내리니까 예. 이미 포탄이 나머지 그 여섯 발은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5km 정도 떨어진데 예, 예. 포탄의 이 날아가는 속도가 초속이 초속 예. 925m예요.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첫 발에 맞은 거예요. 첫 발에. 아, 첫 발에. 첫발 쏘는데 그 일격 초탄 명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사일도 보다 그렇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아. 근데 간첩선 크기가 조그만해요. 저 정도 될까요? 뭐 한
한 반잠수정 정도. 예, 아주 그 물에 물에 보일락 말락 이런 관측선을 야, 파도 치고 이렇게. 그러면 사실 안 보이죠. 뭐 파도 속에 예. 그 숨어버리고 아주 기습적으로 예.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작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예. 같이 수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육상에 내린 공작원 3명, 예. 3명도 이제 3일 후에 예. 최종 그 사살이 됐는데 예. 그 소탕 과정에 우리 저 육군 중대장이 죽었어요. 아. 그다음에 부사관도 한 명 죽고 중사, 예. 일반 병사 한 명에서 3명이 우리가 전사했어요. 예. 그럼 1980년 그 12월에 예. 있었던 예. 사건 같으면 예. 제가 그 5.18 그 사건 이전에 그 간첩들이 오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이 아, 맞아요. 그 많이 했더라고요. 5.18, 5.18 라는 예. 해죠. 예, 그러니까는 5.18 이전에 간첩들이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침투를 했고, 예. 5.18 바로 일어나기 뭐 두세 날 전부터 그리고 지금 조총련 쪽으로 공작금이 계속 내려갔다는 일본 신문도 있었고,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한국에서 이게 올라가던 간첩선을 엄호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도 내려오고, 뭐 저기, 뭐야 북한 함정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완전 전쟁 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기사가 또 80년대 6월달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해상 방어력이라는 게 좀 어땠습니까? 허술했습니까? 그 해군이 그 저 함정 예. 수가 많지 않고 예. 제가 탄 그런 배 그렇게 사격이 자동화된 예. 그 최신 함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 쓰던 군함을 예. 인수해가지고 아. 미국이 퇴역시키는 군함 있잖아요. 예. 그걸 다시 이제 가서 배를 살리는 거죠. 예. 와서 그냥 우리가 이제 썼어요. 그런데 저 미국 사람들도 미 해군도 장교들이 예. 보고 깜짝 놀래요. 아. 아니 자기들 이미 10년, 20년 전에 퇴역시킨 거를 예. 그 2차 대전 때 쓰던 배를 예. 한국 해군이 가져가서 세배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예. 예? 예. 그거 다 그 전부 철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 깡깡이라고 그 깡깡. 예, 취핑. 그 예, 그 청각, 청각 작업을 해서 예, 예. 깡깡 깡깡. 눈판을 내서 예. 그 다시 그 프라이머 그게 그 방부 페인트를 바르고 예. 페인트 절차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세배처럼 만들어요. 세배처럼. 그렇게 예. 우리가 그 몸으로 솔직히 떼었다고 하기. 나한테 그렇게 뭐 우리가 예. 한계 그러면 그걸 또 예. 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짜, 예. 예, 해군이 예. 진짜 그래서 나는 평생 지금 생활하면서도 예. 해군 장병들만큼 예. 예. 충직하고 예. 부지런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아,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그, 예. 상관맹렬 복종 잘하고 예. 그리고 뭐 그냥 막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집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우리 저 해군 장병들한테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유, 열악하죠. 내가 저도 그 바다에 나가서 제가 처음에 인간해가지고 배 탈 때 말이죠. 예. 제발 이, 밥 먹는 테이블. 예. 또 장교들은 자기 조그마한 침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 집무실 겸 침실인데, 요만한 책상이 있어요. 예. 요걸 탁 올리면은, 접이식으로. 예. 접이식. 요, 하는데 흔들리잖아요. 예. 야, 제발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뭐든지 다니까. 근데 밥 먹을 때도. 밥상이. 이게 막 접시로 된데, 이게 접착. 그, 예. 유를 높이기 위해서 접시로 해가지고, 뭐, 이거 테이블에다가 이거, 이 물을 뿌려가지고, 안 쓰러지게 예. 했는데도 예. 막 접시 예. 잡아가면서 묶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나가면 그냥 밥그릇이 그냥.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면. 가족들한테 예. 또 기혼자들 헤어져가지고, 예. 몇 개월씩 못 보면서, 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 저, 특히 그 해군 저 장병들, 예, 부사관들, 예, 예. 병사들 그 고생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예.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저 계급이 있는 게 중령 때 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예. 노조 간부들이 왔어요. 예. 그 노조 위원장하고 그 중소기업체 사장하고 예.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당시 제 제주함이라는 고해함의 예, 예. 부장, 부함장을 했어요. 좀 예, 예. 그 인천에 그때 이함대 소속이 있었거든요. 인천에 예. 왔어요. 한 200명 정도 왔어요. 예. 그래서 배를 견학을 시켰어. 예. 그래서 저는 편하게만 하고 예. 생활 그대로 제가 그 저 예. 체험을 하게. 예.
그 성종원도람도 대화도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예. 실제 근무하는 데 가서 보기도 하고 전투배치 상에서도 막 좀 이렇게 보고 예. 뭐 전속을 강의도 하고 하여튼 예.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갔어요. 예. 돌아갔는데 중소기업 중앙의 신문에 일주일간 예. 연장됐습니다. 연재됐어요. 아. 제조함 탑승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제일 고생한 줄 알았대요. 예. 중소기업 이해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노조가 처음 생겨가지고 예. 엄청 데모가 많을 때에 예. 1989년도였어요. 그때. 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고 아.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예. 웃으면서 예. 그렇게 열심히 또 국가를 생각하면서 근무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그 각자 느낌을 연재를 했다니까. 아. 일주일 동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를 해군 생활을 못 느낀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해군. 야, 해군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힘듭니다. 그 배 타고 저는 항해사를 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이제 배를 4년 탔는데 한 번 타면 12개월, 10개월, 12개월 땅을 못 밟으니까 사람 돌아버려. 사람 돌아버려. 그,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라에 지켜야 하는데 요즘은 간첩들이 간첩선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국정원, 기무사, 뭐, 경찰, 검찰, 뭐, 등등 공안기관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안보를 이야기하는 보수정당마저도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뻥 뚫려버렸습니다, 안보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국군장병들이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 이게 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요즘 최근에 안보 상황 돌아가는 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간첩이 예. 간첩을 색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국가 기능이 살아 있는지 솔직히 예. 뭐 지하철 근데 타 보면은 간첩 신고 그 저 국정원 예. 뭐 이렇게 안내, 그, 113, 뭐.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제가, 저게 아직도 붙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냥 기능을 그냥 제대로 발휘하는지, 예. 의심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게 예.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등의 그, 가지고 있던 방첩 기능이, 예. 무력화된 것 같은, 솔직히 기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지난번 4.27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예. 국군 통수권자시죠, 대통령께서. 예. 저, 한반도에 정쟁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간첩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전쟁이 없는데 북한이. 근데 북한이, 예. 그 적학 그 야욕을 확실히 버렸느냐. 이거 정리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6.11 미북 정상회담까지 싱가포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하고 뭐 북한이 비핵화를 다 된 것 같이, 예. 뭐 적학 통일 야욕을 다 버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실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액션하는 거는 저 뭡니까 핵실험장 예. 폭파 쇼한 거하고 예. 없어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조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계속 너무 성급하게 예예. 빗장을 열이젖히는 거 아닌가 예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간첩 문제는 옛날 그 기원전에 손자병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13편에 용관에 이런 놓. 간첩이 다섯 종류가 있어요. 향간, 예. 뭐, 내간, 방간, 사간, 생간, 뭐, 인데 예. 손자병법 이미 고장 주민을 예. 이용한다. 아. 고장에. 같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간첩을 만든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또, 뭐죠? 뭐. 그 북한을 그냥 친북적인 그런 은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용이 다 하는 거죠. 그게 손자병법에 의한 향간에 향간. 그 다음에 뭐죠? 적의 관리를 이용한다, 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저, 정치, 정공무원,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사도 있고, 언론사, 뭐, 이게, 예. 그, 시민단체도 있고. 이거, 저, 뭐. 저,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예. 또 적의 간첩을 이용한, 이랬는데, 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예, 예. 베트남이 저, 폐망을 하고 보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시면. 야. 베트남에 예. 공산 뿌락치였다는 게 밝혀졌고요. 예.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요. 녹도 그 유명한 도지사였대요. 예, 예. 그 도지사도 간첩했대요. 공산 뿌락치였다. 예. 그 다음에 야당 지도자 중에 대통령 후보로 해가지고 예. 아슬아슬하게 예.
저 대통령 그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쫑딘주라는 사람이 있었더군요. 예, 예, 그 변호사 출신인데. 예, 예. 이분도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게 있었죠. 송수도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뭐, 예. 독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예.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무너지는, 그 국가가 외부 침략으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예, 예, 내부에서부터 그 무너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경계를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 잡아가 버리고 기무사 뭐 다 해체하고 기무사 직원들 또 지금 뭐 경찰 뭐 검찰 공안 관련 부서는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저는 뭐 하여튼 그 뭐 어느 정도 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대공 기능, 예, 방측 기능 이게 많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예, 제가 연말에 제가 특이하죠. 예, 예.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예,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예, 예, 예. 광주지방경찰 작년에 작년 12월 연말 자기들 워크숍 하는데 예, 그 강의 요청이 왔죠. 공안 것도 경찰 위주 그게 있더라고. 예, 보안수사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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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간첩 잡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제가 작년에 또 무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전라그림 예, 뭐 던진 거 해서 아직도 또 재판. 하여튼 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들도 공안 그 상당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이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공안과장부터 해서 그 지방 경찰청장도 그 와서 강의를 하더군요. 사기 올리려고 예, 그 저 공안 기능 이런 게 중요한데 예, 그 그렇더라도 정부가 정권이 어떻든 우리 본분의 어 역할을 예,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진짜 예, 진짜 이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애국자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활약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들의 활약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실전 리더십, 그 요 필승 리더십인가 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열정을 다해 무조건 헌신하라 돼 있고, 그리고 또 단호히 기본이 무너진다, 단호히 위기에서 온몸으로 맞서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기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단호히 행동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던데 요거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뭐 저 헌신하는 거는 예, 그 뭐 미덕인 건 틀림없는데요. 예, 예. 근데 그 리더 그 윗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윗사람의 헌신 이거는 예, 제 생각에는 의무입니다. 의무. 예, 예. 의무이면서도 또 권리. 예, 예. 자기 윗사람으로서 예, 권리일 수도 있다니까요. 헌신하는 게. 근데 헌신하지 않고는 부하들이 반대로 대우받겠다. 예. 부하들한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절대 조직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그 군의 구타 문제, 예예. 가혹행위 뭐 이런 문제가 많았다 않습니까? 육군 윤일병 사건, 육군의 제가 저 해군에서 함장할 때 예, 충남함 함장 대령대 할 때 예예, 해군에도 구타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작전사령관이요. 예. 그분이 나중에 그 국방부 장관도 하셨어요. 예. 근데 지휘관들, 육상지휘관들, 해상지휘관들, 함장들이죠. 예예. 물어보면은 절대 자기 배에는, 자기 부대는 구타가 없다. 없다. 아니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뭐, 계리대하고, 없다 이거야. 네. 매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살자가 생기고, 구타를 해가지고, 하여튼 도망을 가고, 병력이 타는 예, 사람이고, 계속 그 생기니까 이걸 암행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전 부대 작전사 예, 예하 부대를 다 조사한 거예요. 예. 헌병, 예, 그다음에 감찰, 기무. 기무 부대는 사실은 직속 부대는 아니죠. 예. 지원 부대죠. 그 국군 기무사거든요. 예. 근데 작전사 지원 기무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3개 부서 합동 예, 암행 감찰을 한 거예요. 예. 전 부대를 대사를 딱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한다냐? 모든 부대의 7% 이상 구타가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7%. 아, 7%? 최소한 7% 이상 있다. 예. 근데, 2년 전에, 윤일병 사건 나서 2년 전인가요? 예. 몇 년 전에 그 있었죠? 예, 그때 육군 다 조사를 했어요. 8% 구타가 있는 게 나왔어요. 아. 특이하게도요. 예.
성의한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 제자라가 아닙니다. 예, 이거 뭐 객관이 사실이고 그 채널 A에서 이 방송에 한 번 들었죠. 예, 제가 출연했을 때. 예, 예. 딱 한 부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구타가 제로죠. 예. 딱 한 부대만. 예. 나머지는 100%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 그 부대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지지했던 충남함입니다. 충남함. 아. 충남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작전사령관이 예. 밑에 전단장이 완스타입니다. 예. 준장인데 통해서 또 밑에 전대장이 있어요. 예. 해군 지휘체계가. 예. 작전사령부 전단 전대 단위 함정이거든요. 예. 전에 작전사령관한테 언제까지 저 한 5일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보고를 해야 된대 내가. 예. 그래서 전단장만이 같이 가자 해서 지시받은 게 예. 너급에만 구타가 예. 없는 걸로 나왔는데 예. 그 이유를 분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제한테. 예, 예. 좋은 일인데, 이거 분석해서 보고를. 뭐 어떻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느냐. 예. 그 제가 다른 배처럼, 다른 예. 부대처럼, 구타하지 마라, 교육한, 별, 그런 게라도 좀 있으면은, 예.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없어졌다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나서서 교육한 것도 별로 없고, 예. 구타하지 마라. 예. 또 뭐, 뭐, 괴리대 이런 것도 한 것도 없고, 뭐 서명하고, 없어요. 그게 그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보고서에 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보고서를 그렸었다니까요. 저는 구타 가혹행위 없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저는 감정으로서 우리 배가 싸워서 이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 내 목표다. 그걸 내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감정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예. 정신교육 쭉 놓지 않습니까? 예. 신은 신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 하면서 부수적인 결과로 구타가 없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야. 근데 보고서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돼요. 예. 한 7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했는데 그거를 사령관이 보고를 받으시고 예. 탁자를 치신 거예요. 맞다 이게. 아. 그래 전 부대 이게 전 해군 부대 저 수범사를 전파됐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헌신 이야기 하다가 대우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예.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해. 예. 밑에 상관이 대우를 받지 않겠다. 예. 대신에 자기가 솔순수 뭐 헌신하면은요 절대 부타 없습니다. 아. 그런 부대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 계급 조금만 높아도 나는 대우 받겠다. 예. 나는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 대우 해라. 예. 이러면 절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대우 심리를. 예.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예. 구타를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 심리를 예. 보면. 그래서 예. 절대 대우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없다. 확신한데 그러면 당연히 자기 그 상관에 대한 예. 그 자부심이 생기죠. 아... 자기 부대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예. 그런 부대는 구타 없습니다. 예. 예, 그 얘기 하고 싶고 그다음에 기본요. 예. 예. 기본은 핵심은 정직입니다.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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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11월 6일 날 서울대학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유튜브에 그 강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50만 명이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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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정직하지 못한 거다. 어. 그게 일본 사람에 비해서 인구 비례를 따졌을 때요. 예. 한 260배 정도 많답니다. 예. 그 신문에 안 났어요. 예. 사기, 뭐 이런 그 위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율이 예. 일본 사람의 26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그럼 거짓말 하는 거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국가든 조직이든 어떤 조그마한 조직이든요 예. 신뢰가 행사가 안 됩니다. 신뢰가 예. 예? 그 신뢰가 행사가 서로 믿지 못하면요 예. 믿지 못하는데 일을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기본 중에 기본은 정직하고 정확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 예. 그게 무너지면은요 예.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게 저 성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제일 먼저 그 구성원이 정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에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각 기업들이 있을 건데요. 이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필승 리더십, 이거는 뭐 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과 지휘관이 어떻게, 아,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이 책을 좀 사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저 각 조직에다가 좀 접목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 장시간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동님, 나중에 감사하고요. 자, 이 방송은 저 심동보 자유애국TV라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7시니까요. 우리 심제동님 그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신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후원기자도 그렇게 걸어놨으니까 좀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힘이 나야 되거든요. 책도 좀 많이 사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 좀 해요. 이제 다들 대한민국 망해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가슴이 아픕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